손기정은요, 평안북도 신의주의 압록강 너머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의주는 한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엄청 춥습니다. 근데 날씨는 추웠지만요, 겨울이면요, 이 동네 아이들을 들뜨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케이트였어요. 스케이트? 아~ 이 동네 아이들은요, 꽝꽝은 압록강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손기정은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옆에서 그저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기정은 너무 가난해서 비싼 스케이트화를 살 수 없었거든요. 그저 부러운 눈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뛰놀아야 될 어린 나이에 맨날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기정은 그래서 자신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직 달리기만이 어떤 장애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 멋진 운동이었다. 손기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는 것에 푹 빠져 있었죠. 달릴 때만큼은 잠시나마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달리기를 통해서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 서러움을 풀어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손기정은요, 학창시절부터 달리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 6학년이 된 손기정은요, 신의주 대표 선수로 뽑히기까지 합니다. 6학년이요? 이대로라면 차근차근 전국을 제패할 달리기 선수가 될 될성부를 떡잎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기정의 달리기 선수로서의 삶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손기정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달리기 선수로 성장하려면 학교에 다니면서 육상부 같은 팀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됐던 거예요. 손기정은 인쇄소, 공물상에서 일하는 등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손기정은요, 혼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됐지만 밤에는 홀로 어두컴컴한 길을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손기정은요, 크고 작은 여러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조선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되겠다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32년 3월, 손기정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경기를 만나게 됩니다. 손기정이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경영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조선에서 마라톤으로 난다긴다는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한 큰 규모의 그런 대회였습니다. 경영 마라톤 대회 코스는요, 광화문 동아일보사 정문 앞에서 출발해서 영등포역을 반환점으로 해서 되돌아가는 코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회는 손기정이 참여했던 이전 대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록 하프 마라톤이긴 했지만요, 손기정의 생애 첫 마라톤 대회였거든요. 처음이었구나. 네. 그동안 손기정이 일하면서 꾸준히 달리기 연습을 하긴 했지만 달리기 경기 중에서도요, 최장거리인 마라톤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제대로 달려본 적은 없어요. 없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손기정은요, 첫 출전임에도 자신만만하게 선두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기정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손기정이 멈춰 있는 사이 한 선수가 손기정을 휙 지나쳐 갑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실 마라톤을 할 때는요, 코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답사해서 코스를 익혀놓는 게 필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경성의 지리, 서울의 지리를 몰랐던 신의주 출신 손기정은
답사할 때 이 지리가 아직 제대로 눈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길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뻗은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아이고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때 손기정의 눈에 들어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제쳐나간 선수였습니다. 손기정은 하는 수 없이 그 앞선수의 꽁무니만 뒤쫓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방법이 없죠. 자, 그렇다면 손기정의 마라톤 데뷔전 성적은 어땠을까요? 손기정은요, 2위를 차지합니다. 이후에도요, 손기정은 여러 번 경기에 출전하면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영 마라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손기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 어떤 곳이었을까요? 육상팀인가요? 그죠. 바로 양정고등보통학교의 육상부 사진입니다. 맨 앞쪽 줄 두 번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손기정입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이 깃발 뭐 같아요? 지금 써 있는데 사실은. 우승? 맞아요. 우승. 당시 양정고등보통학교는요, 경성에 있던 육상 명문학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의주에 있던 손기정이 아니 어떻게 서울 경성에 있던 육상 명문 네. 이 양정고부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손기정은요, 그냥 무작정 양정고부 육상부 주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장한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일 경영 마라톤 대회 2위라는 성적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달리기라면 자신 있습니다. 선배들 명성에 욕되지 않게 열심히 뛸 테니까 양정 육상부에 넣어주세요. 다행히 당시 양정고부도 달리기 소질 있는 학생들을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손기정의 달리기 재능을 알아보고 입학을 허락했던 겁니다. 취업하지 않고 바로 입학했으면 16살이었을 텐데 손기정은 20살이란 나이에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겁니다. 손기정이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을 잠시 미루고 이제는 달리기에 전념해보기로 한 겁니다. 진짜 꿈을 찾아 달리기 선수로 성장하고픈 마음을 제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손기정은 평생을 함께해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손기정과 동갑내기 남승용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남승용. 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양정고부는요, 선수들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체계적인 운동을 시켰습니다. 손기정은 이른 새벽마다 산을 타기도 했고요. 모래주머니를 이 다리에 매달아가지고 필사적으로 달리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든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상을 초월하는 연습량을 소화해 나갑니다. 손기정은 원래도 잘 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인 연습까지 하니까 자, 이제 선수로서 창창한 앞날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손기정이 다시 고향 신의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신의주 사람인 손기정이 경성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하숙비가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한 형편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달리기를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또다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부딪힌 겁니다. 아유, 진짜. 그런데 이때 손기정에게 구세주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김봉수라는 손기정의 선배였어요. 이 선배의 도움으로 손기정이 그 학교 선배의 가정교사로 위장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 위장해서? 위장. 네. 근데 왜 위장을 해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선배 부모님 몰래 선배랑 짜고 수업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손규정이 이대로 달리기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는 걸 안타까워했던 이 선배. 이 선배 도움으로 다행히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규정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선배 집에서 잠을 자고 기본적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매일 달리기를 하는 손규정에게는요, 식사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선수로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 손규정. 고민하던 손규정은 누군가를 또 찾아갑니다. 바로 당시 체육 담당이었던 김숙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손규정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 배고파서 못 뛰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손규정이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선생님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금전적인 도움을 부탁한 겁니다. 그 당시만 선생님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움 무릅쓰고 그냥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제자 요청에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은 그날부터 매달 박봉을 쪼개어 2원을 나의 특별 급식비로 떼어주셨다. 어머. 그 당시 선생님들의 월급이요, 보통 47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쾌히 자신의 월급 중 2원을 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를 도와줬던 것이죠. 그렇게 손규정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주변의 도움으로 달리기 선수로서의 생명을 겨우겨우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규정이 선수 생활에 열의를 불태우고 있던 1933년 어느 날, 손규정의 인생 목표를 바꿔버린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편지의 발신인, 그 발신인은요, 바로 손규정의 육상계 선배였던 권태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권태하. 손군이라면 틀림없이 세계 마라톤을 제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꼭 세계 마라톤을 제패해 저 일본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주게. 사실 권태하가 손규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데는 사연이 있었어요. 권태하는 1년 전인 1932년 올림픽 예선 1차, 2차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해가지고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갔던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태하와 다른 조선인 동료 선수가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인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라고 강요받았던 거예요. 너무하죠. 그러니까 나도 연습해야 돼. 그리고 1등인데. 페이스메이커가 도와주고 자기 페이스가 아니고 이 선수를 위해서 뭔가 딱 해주고 희생하는 맞습니다. 역할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일제히 작전대로 일본인 선수가 우승했을까요? 작전 실패. 왜냐면 권태하가 일본의 뜻을 거스른 채 자신의 생각대로 뛴 거예요. 결국 권태하와 다른 조선인 일본인 선수까지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오. 자, 그런데 이때 일본은요, 그 탓을 모두 권태하 선수에게 돌립니다. 자신들의 작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다고 선수단에 보고한 거죠. 결국 권태하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단 여권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6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머물고 있던 권태하가 손규정에게 편지 썼던 거예요. 권태하의 편지를 읽은 손규정은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크게 결심하죠. 내가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우승해서
선배와 서름도 갚고 1번 콧대도 납작하게 눌러주겠다. 뚜렷한 목표가 생긴 송기정은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다시피 합니다. 1933년 3월 경영 마라톤 대회 1등, 1933년 10월 조선 신궁 경기대회 마라톤 대회 1등, 1934년 4월 전조선 풀 마라톤 대회 1등. 이외에도요,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대부분 우승을 차지하면서요, 조선의 마라톤 1인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와, 그렇게 손기정이 그토록 바라던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1936년 8월 9일 오후 3시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열립니다. 비장한 눈빛을 한 송기정은 출발선에 섰죠. 그리고 그 곁에는 동료 남승용도 있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되기까지 험난했던 지난 날들이 한컷 한컷 영화의 필름처럼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출발 신호와 함께 레인을 달리던 손기정. 그런데 잠시 후 손기정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제일 잘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너무 빨리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앞서 나가는 선수들 못 따라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조바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그냥 페이스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송기정은 포기할 수 없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신을 응원해줬던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송기정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립니다. 그런데 중반부가 넘어가면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달렸던 송기정의 엄청난 연습량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송기정은 속도계가 고장난 폭조 기관자처럼 뜨거운 지면을 달리고 또 달립니다. 와. 그리고 잠시 후 경기장에는 10만 관중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 이제 2시간 뛰고 나는 그러니까. 모습인데 야. 힘이 없네요. 압도적이리. 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 신기록 달성. 손기정이 당당히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조선인으로서 올림픽 마라톤 첫 금메달을 거머쥔 겁니다. 손기정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인들에게 무명의 조선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영웅으로 등극한 거죠. 그리고요, 남승용 선수도 당당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조선인 선수들이 처음으로 세계대회 출전해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와.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웅이 된 손기정. 자. 그 영웅이 시상대 위에 올라선 당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와. 진짜 좋았겠다. 네, 송기정 선수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처음 저렇게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쫙 올라가는 국기가 일장기. 아. 울려 퍼지는 국가는 일본 기미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조선인이라고 계속 멸시하고 차별했던 일본인 언론이나 아니면 코치들이 와서 너야말로 정말 위대한 일본인이라고 막 칭찬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나라 잃은 상태에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슬픔들이 한꺼번에 막 치밀어 오르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우승한 거를 순수하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셨습니다. 아. 송기정은요, 아예 일장기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머리에 쓴 월계관으로 눈까지 지금 가려버렸습니다. 손에 든 월계수 화분을 가슴팍에 바짝 붙인 이유도 다름 아닌 일장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나라를 잃은 비운의 마라토너가 일제를 향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금빛 메달이 걸렸지만 마음에는 굴욕감과 수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와. 훗날 남승용은 손기정이 1등을 한 것보다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 화분을 가진 것이 부러웠다고 회고합니다. 3위를 한 남승용에겐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 화분이 없었거든요. 아. 그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의 영광스러운 올림픽 무대는 슬픈 시상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비참해하는 손기정과는 반대로 일본은 손기정의 우승 소식에 환호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세계에 뽐낼 선전물로 손기정의 우승을 이용하려 했겠죠. 그래서 일본 마라톤이 세계를 제패하다 라면서 손기정의 우승과 관련된 기사를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손기정은 조선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림픽 영웅 손기정의 귀국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 뭐 잡혀있는 거야? 자, 손기정의 그 왼쪽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일본 경찰입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 손기정이 죄인이라도 되는 듯 승용차에 태웁니다. 손기정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귀가시켜버립니다. 대체 왜 일본 경찰들은 손기정이 지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손기정이 귀국하기 전 조선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사건? 자, 지금 보고 있는 건요, 1936년 8월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일제가 대체 이 기사의 어떤 점을 지금 문제 삼았을까요? 아, 국기가 없다. 맞습니다. 원래 손기정의 가슴팍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부르죠. 분노한 조선 총독부는요,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 관련자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무려 10개월 동안 동아일보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실 이때 손기정 선수는 말 그대로 조선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손기정 선수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어떤 민족의식이 막 떠올라서 반일 운동을 벌이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사람들하고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환영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이외 어떤 행사도 다 감시하고 통제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요 손기정을 요주의 인물로 삼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를린에서 손기정이 보여준 문제적 행동 때문이었습니다.